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50분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하고 끝마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타교단 장로회에 뭐 대집회 같은 데는 여러 번 가본 일이 있지만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는 제가 뭐 초청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서로가 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경협이 주최하는 이 귀한 모임, 또 어떤 면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미루고 계시던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턱수염을 기르신 분, 그러니까 어른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점잖은 어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이 자칸이라는 뜻입니다. 턱수염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장로는 뭐 어느 마을에서 어른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어른으로 특별히 자리매김을 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라는 이름은 참 거룩한 이름이요, 소중한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이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걸맞는 인격, 이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 이 이름에 걸맞는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신약교회 와서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과 맞먹는 위치에서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장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성경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과 이 야고보라는 장로라는 사람하고는 거의 뭐 권위적으로나 영향력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도 자기가 사도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 장로와 사도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는. 그만큼 장로직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계속 개척이 되고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을 하죠. 각 성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자꾸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장로 제도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구분이 되고 그 두 기능을 가진 장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기능상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이제 신약 그 서신서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나중에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국교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이제 와중에서 이 가르치는 장로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장로는 좀 전문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자격 여건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에서 가르치는 장로를 특별히 좀 차별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직 개념을 도입한 거죠.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장로가 이제 다스리는 장로와는 조금 성격이 구별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혹은 교사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고 감독이라는 말도 붙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성직화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도 이 가르치는 장로는 성직에 해당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평신도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세상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칼빈이 더 이제 확고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세운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가르치는 장로와 그 다음에 치리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장로의 제도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의 장로교가 가능하게 만든 어떤 면에는 기초를 칼빈이 닦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장로들의 장로직에 대한 역사적인 이 흔적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장로직은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생명, 교회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막중한 책임을 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동시에 책임이 대단히 무거운 직분이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에게는 그 상급도 남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즘 장로 이 두 직책을 가진 분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잘 되어도 전부 책임져야 되고 교회가 잘못되어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25년 동안 달려오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조건이 감사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복은 장로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장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운명이 좌우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운명도 좌우되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너무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성격적으로나 또 뭐 인격적인 면에서 결함도 많고 어떤 면에는 채워지지 아니한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걸 누가 다 채워주고 보완해 주느냐 하면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장로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사랑의 교회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의 옥목사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만큼 장로직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소문 없이 소리 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는 장로, 그래서 그 장로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까지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짐을 서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좋은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다 장로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다 뿌리가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나 모든 이 직분을 가진 이 모든 분들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를 가지고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이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나 유명세를 가지고 장로직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목사직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는 영적으로 죄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종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그게 장로든 목사든 간에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를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장로들이 좀 더 제 역할을 자존감을 가지고 앞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풍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제가 원치도 않는데 사랑의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원치도 않는 일입니다. 교회당을 교인들이 한 4, 500명 모였을 때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교인들하고 다투었어요. 교인들은 예배석을 2,000석을 만들자고 그러고 저는 너무 많다. 2,000석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2,000석을 만들어 놓고 2,000석을 채우는 것도 암담한 일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 번을 예배를 드린다면 6,000명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6,000명을 끌어모으냐? 알을 낳냐? 내가 뭐 알을 까냐? 아, 좀 교회당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좀 북적북적 하는 그게 서로가 보기도 좋고 또 서로가 얼굴을 서로가 마주보면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거 큼직하게 만들어 간 뭐예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2,000석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생각이 그런 사람이에요. 뭐 제자훈련하는 목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많은 무리를 저는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키워주셨어요. 자꾸 양쪽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정말 더럽혀 놓은 것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미지를 더럽힌 장본인은 대형교회 목사요, 유명하다는 목사요, 성공했다는 목사요, 거기에 덩달아서 유명하다는 교회 장로요, 성공했다는 교회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유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 장로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초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로직을 제대로 놓고 우리가 존귀한 직분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또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허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미국 교회가 한 3,40만 개 되죠. 한 30만 개 되는데 그 30만 개 중에서 5%에 해당하는 목사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5% 상위권의 5%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뭐 한 만 교회 정도 되는데요. 만 교회 안 됩니다. 불과 뭐 천 교회도 안 돼요. 5%에 해당하는 아주 진짜 상위권에 있는 교회는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들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5%의 목사들이 전부 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망치게 하는 장본인은 상위권에 있는 5%에 해당하는 목사들이다 하고 악평을 해놨어요.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이즈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5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주님께 칭찬하시고 나무랄 때 사이즈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부분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적으냐? 너 지금까지 목회를 몇 년 했는지 교인이 그밖에 안 모이느냐? 주님께서 책망하는 데가 있어요? 일곱 교회 중에 그런 책망받은 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하고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이런 면에서 장로직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성직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때 다스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단을 봐도 장로님들이 조치를 못해서 정말 고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 때문에 그 교회는 10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교인들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일 제가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한 케이스가 그 교회 장로님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에 붕 떠가지고 날아다니던 한 6, 7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의 그와 같은 행복한 기간에 깊은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뭘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저는 어른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할 만큼 어른들의 세계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저 마음이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잘못 저에게 각인이 됐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교역자를 그저 뭐 2년도 안 돼서 쫓아내고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교회가 자기 손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방의 모 교회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부임을 해서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그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한 게 아니라 쫓겨나왔죠. 원래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전임 목사님이 한 3, 400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는 뭐 지방에서는 꽤 큰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장로가 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기업과 연관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문화가 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로님이 그 장로님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조금 책임도 무겁고 발언권도 세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좀 힘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가까운 분이 부임을 했어요. 이분은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철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점점 목회자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 장로님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사찰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직원을 전부 자기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래서 목사의 모든 거동을 살피고 보고해주게 하는 하나의 그냥 첩첩 비슷하게 다 사람들을 심어놓고 심지어 전화까지 도청하도록 다 만들어놓고 인터넷까지도 전부 검색하도록 만들어놓고 목사를 옴싹달싹 못하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 1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장로가 있는가 하면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정말로 장로님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사례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말해요. 많이 있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다스리는 장로라는 다스린다는 말을 곡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장로되기 전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검증 과정이 없어요. 장로 시켜주겠다는데 장로고시 준비 안 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장로 시켜주겠다는데 성경 읽으라는데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빠따제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장로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참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엇이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서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단만 해도 그와 같이 스크린을 할 만한 제도적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분들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평생 불행하게 끝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그 교회 장로님은 말년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 가족까지요.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회 갱신을 위한 협의회를 12년 전에 우리 귀한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작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만은 참 제가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 놓고 우리 교단의 장로직에 대한 인식들이 다시 거듭나는 갱신되는 어떤 과정이 은혜가 필요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장로교회 한계에 부딪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목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바로 안 되면 한국교회, 우리 교단 교회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을 폭해해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이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을 썼을 때 진짜 다스리는 장로였어요. 칼빈의 제네바에 보면요, 제네바 보면은 제네바에서 장로는 전부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다스리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 일을 했어요. 모두가 제네바에서는 장로하면 특정한 교육을 받은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의를 함부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채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만큼 장로들의 권리가 막강해서 다스리는 권리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법을 집행하는 권리니까 제네바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요, 칼빈의 이와 같은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도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스리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펴실까요? 5장 12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그 12절에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스림이 뭔지 아세요? 다스림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스림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할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수고한다, 다스린다, 권한다,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오는데 이것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세 동사 제일 앞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 뒤에 따라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1인 3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남을 섬기는 수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헌신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수고에서 다스리는 권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스림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냐?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관이요, 교회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다스림은 위에서 누르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힘을 남에게 가해서 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스림은 밑에서 받들어 섬기는 데서 나오는 권위예요. 그러므로 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체육 선수들이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땀방울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애쓰는 그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만큼 자기를 던져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형제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 자체가 다스림이 되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남을 높이고 섬기는 데서 내게 권위를 세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되고, 수고할 줄 아는 자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다스림의 권위를 가진 자가 남을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섬김을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나는 치리하는 장로인데 하고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버리면요, 그 직분이 자신에게 큰 화가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다스림은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교회의 기본 개념 세 가지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교회에서의 다스림, 다스리는 권세는 섬김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신에, 사랑의 교회 대신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세 가지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택자의 모임. 그러면 사랑의 택자의 모임 해도 됩니다. 교회라는 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사랑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도 돼요. 교회라는 말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사랑의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랑의 성령의 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만큼 교회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는 모두가 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지체는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손가락이 왜 존재합니까? 심장이 왜 존재합니까? 허파가 왜 존재합니까? 몸을 섬겨서
몸이 재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백혈구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몸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몸 가운데서 목사는 어느 지체에 해당이 됩니까? 장로는 어느 지체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감리교 집회에 제가 가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한 6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몸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입니다. 그럼 어느 지체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이제 한참 생각하시는 거죠. 머리라고는 못하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머리 빼놓고 어느 지체에 해당할까 목사는? 근데 어떤 평신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는 목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깔깔 웃었죠. 왜 목이냐고 그랬더니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높다는 말이지. 그리고 머리하고 몸하고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대답은 50%는 맞는 대답이고 50%는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는 되겠다. 그러면 장로는 어느 지체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간 체크하고, 허파 체크하고, 심장 체크하고. 그렇죠? 체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쯤은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하찮은 지체가 더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콩팥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콩팥을 언제 본 일이 있나요? 닭 잡을 때, 아버지가 닭 잡을 때 이게 콩팥이다 하고 보여줘서 내가 알았지. 내 몸에 콩팥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게 뭐 어떻게 생기는지 알기 뭐요. 그런데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오줌 걸러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요, 제가 한번 유학하면서 만난 어떤 의사를 보니까 그 의사가 30대 의사인데 투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투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만든 콩팥은 우리 주먹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콩팥은요, 피아노만 하더라, 피아노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30년 전이니까. 거기서 4시간을 걸러내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걸러내지 않냐면 완전히 온몸이 그냥 독소가 쌓여가지고 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나중에는 드러눕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 콩팥이 별거 아니고 하찮은 것인 줄 알았더니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그 배웠어요. 그러면 목사 장로는 지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요한 지체에 해당하죠? 그 중요한 지체가 뭡니까? 꼭 심장입니까? 아니에요. 심장 아무리 펄펄 뛰어도 콩팥 고장나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억누르고 파워게임 하는 것이 다스림이냐? 아니라고 말해요. 지체가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은 섬겨주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수 받는다고 해가지고 장로되고 목사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복음 전하고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알아누웠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독감 걸렸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야 갈릴리도 가고 유다도 가고 건강해야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를 자기 몸으로 받아서 자기 몸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대로 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병 저런 병을 가지고 20년 이상 실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상 좋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약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다 그건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지역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몸은 건강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지 못한 목사가 교회를 지도하든지 좋지 못한 장로가 교회 안에서 힘을 갖게 되면 몸이 병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섬기지를 않고 누르고 명령하고 자기 그냥 편가리하고 목사하고 파워게임하고 장로하고 파워게임하고 하면서 갈등 일으키고 하니까 몸이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그런 교회는 아무리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저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목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장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할 짓이 없어서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냐? 무엇이 할 짓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장로 돼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해서 주님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드냐?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냐?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참 이상한 말 한마디 나옵니다. 장로를 놓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래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이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럼 더러운이라는 말을,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부끄러운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럼 왜 이런 충고를 합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된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영적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더러운 겁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이겠죠. 그러나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은근한 더러운 것이 있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다. 더러운 이득이죠.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채워보려고 교인들 앞에서 힘을 씁니다. 더러운 이득이죠. 목사가 무슨 직책입니까? 작은 예수 되어서 성도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키워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겉으로는 소명이다, 비전이다 떠들지만 은근히 자기 야욕을 채우려는 목사들이 있죠. 더러운 이득이죠. 목사가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없도록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교인들 앞에 아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제일 파워가 있어 하는 말을 은근히 듣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처리하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여러분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처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참 장로직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애초에 장로 안에는 사도도 있습니다. 장로 안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러한 직분을 내가 맡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은 것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나를 장로로 세웠다 한다면 내가 장로로 있는 이상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교회 목사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목사의 소원 아닙니까?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길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진급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밖에 돼 있어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남편이 서로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인이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교회 안에서 더 무겁게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는 행복을 느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인데 저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로가 중요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다섯 가지 여러분에게 좀 건방지게 말이죠, 제가 조금 선배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담임 목사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장로님이 되고 나서 한 3년만 지나면 전부 다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 은혜를 충족을 못 시켜요. 점점 메말라는 거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회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이론을 하다가 서로 뭐 의견이 부딪히면은 감정이 상하죠. 또 뭐 서로 교회 일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람 보고 장로되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정말 불행해요, 불행해. 목사가 무슨 천사가 아닌 이상은 완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 자기 자신의 결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장로님이 그러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다든지 실족함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그래가 자꾸 은혜가 메말라가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요.
장로 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평신도 시대에 적어도 2년 이상 목사와 함께 은혜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사람들은 자주자주 목사와 함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똑같이 앉아서 다 옷 벗는 거예요. 옷 벗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의 짐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장로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는 서로 붙들고 끌어안고 같이 함께 통곡하고 자복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있는 벽들이 무너져요. 목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는 장로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권면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까지 점점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노력을 하면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통해서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고 장로도 좋은 목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은혜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당회하기 위해서 모이고 당회할 때 모여가 잠깐 기도하는 거는 뭐 하지만은 정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못 가지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요청을 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좀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뭐 2년 제자 훈련을 못하면은 한 두 달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 우리 같이 좀 은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무슨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 듣게 되고 서로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목사 장로 사이에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 둘째는요, 목사와 함께 계속 배우는 수고를 하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무식하면 그것도 탈이에요.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내 학력이 뭐 대학을 못 나왔다도 그건 상관없어요. 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얼마나 배우고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가 성장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데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신기술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점차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옛날 기술이 그냥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10년 가던 제품이 지금은 2년을 못 견디고 다 폐기 처분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함의 자취도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원함, 오래가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신없이 도로 변화되고 정신없이 새 것이 나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희미해지고요. 망고불변의 진리를 꼭 붙들고 산다는 이 소명감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장로님들이 함께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책 한 권을 선택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번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모이든지 아니면 새벽에 모이든지 해서 이 책을 놓고 우리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한번 권해보세요. 그러면 책 하나 떼는 거예요. 책 하나 떼면서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키가 갑자기 크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몇 번 했어요. 목사만 자꾸 자라서는 안 되죠. 옥목사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후퇴는 안 해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막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언제 책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만 자꾸 성장하고 장로들은 지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 저하고 공부 좀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 잘 들으시죠. 목사님이 공부하자는데 해야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한참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막 그 시중에서 히트를 칠 때입니다. 그 책을 우리 전부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씩 읽고 와가지고는 막 자유스럽게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아, 재미 봤어요? 1년 동안 해서 1년 동안. 재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에 이야기를 펼쳐놓고 그 교회 목회 철학, 그 교회 목회 방법 같은 것을 전부 놓고 막 디스커션을 하니까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 교회 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요. 담임 목사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존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린 리더십을 살려야 됩니다. 열린 리더십을 살려야 돼요. 열린 리더십이 있으면 닫힌 리더십이 있어요. 닫힌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닫힌 리더십이에요. 내 아니면 안 된다. 목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장로님들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내 아니면 안 된다. 꽉 닫아놓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면 밀어내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좀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계획적으로 아주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닫힌 리더십이거든요. 이거는요, 망조입니다, 망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갑자기 그냥 독감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나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열어놓아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좀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함으로써 교회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게 열린 리더십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열린 리더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숫자가 별거 아닙니다만 아무튼 주일날 출석이 한 3만 5천 되니까 여러분 순장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락방을 인도하고 여러분 같은 구역이죠. 구역을 인도하는 남자 순장만 해도 지금 1,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좀 될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처럼 막 100명, 200명, 300명 장로 세우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 장로, 그런 당회가 어떻게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30명 이상은 절대 당회원 안 세운다. 제가 제 목표였어. 교회도 커서 죽을 파인데 당회까지 커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곤룡처럼 하자. 곤룡처럼. 곤룡이 뭐예요? 옛날에 살았던 짐승 아닙니까? 몸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머리는 요것만 하죠. 그죠? 교회가 크니까 당회라도 머리가 요만해야 뭐가 좀 돌아가지. 두 개 다 커가지고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30명 이상은 장로 안 세운다는데 장로 세가지고 70세까지 장로 일하다 보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한 것이 7년만 시무장로 하자. 그리고는 사역장로로 넘어가서 길을 좀 열어주자. 헛똑똑한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7년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 장로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혼 좀 났죠. 헌법에서는 70세까지 장로하라는데 네가 뭔데 지역교에서 63세로 자르고 말 7년을 자르고 말이야. 옥목사 죽이자 하고 한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의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이 70세인데 법이요 하고 나오면 다 뭐 아무리 결정을 1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손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는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아 우리 식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 식이 뭐요? 아 7년 되면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뭐 그래 우리 교회는 사표 쓰고 다 나가요. 그냥 해마다 거의 해마다 4명 5명씩 장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리더십이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들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뿌리가 뽑히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 사정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열린 리더십이 있고 닫힌 리더십이 있어요.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견문을 좀 넓히십시오. 견문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교회를 좀 자주 가보시라고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나는 이 교회에서 35년 동안 한 줄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큰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는 정말 골통이네 골통. 내가 속을 아 그렇게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좁소 사람이. 그게 충성인 줄 아는 모양이야. 충성이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서 배울 만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보고 거기 가서 그 교회 모든 것을 좀 브리핑을 듣고 좀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니십시오. 1년에 한 차례만 나가도 돼요. 가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 이야기도 하고 그 교회 모든 것을 브리핑을 듣고 그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면요 아 얼마나 교회가 도움이 되는데요. 장로님들 좀 나가야 돼요. 나가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교회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장로석에 앉아있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하고 싶으면 좀 나가세요. 나가서 앞서가는 교회, 잘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 또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 찾아가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오면 그만큼 우리가 커집니다. 전라남도에 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 건너가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입니다. 그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갈렸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목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자훈련 잘하는 목사 이거 조건을 걸자. 이래가지고 제자훈련 잘하는 목사를 드렸습니다. 김용기 목사님이라고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제자훈련을 하자고 뭐 학습 고대하고 있으니까 당회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않고 뜸을 들이다가 장로님들에게 제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녹동에만 살았잖아요. 우리 전국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들이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부터 좀 그 교회 가서 배우는 학습을 좀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미리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장로님들이 주일을 여기서 보지 말고 그 교회를 가서 보고 그 교회 가서 브리핑을 듣고 모든 것을 돌아보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 온 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결정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뭐 1년인지 놓고 몇 차례를 나가서 전부 견학 방문했어요. 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타겟으로 다녔어요. 뭐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위시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 안 왔어요. 너무 크니까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이거 합시다.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을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막 장로님들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내놓으니까 그 의견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눈이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교회지만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모로코에 있는 무슨 선교사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10년째 실험을 하는데도 한 사람도 지금 구원을 못했다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자.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로코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장로로서 정말 주 안에서 교회를 섬김으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에게 시간 늦게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귀한 장로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 주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펴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장로님들 또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번 수련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고 시간마다 세우시는 종들을 힘있게 붙드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